이게 누구야? 어? 이게 누구야? 이거 왜 와? 어? 이거 어디라고 와? 누구세요? 애용아. 어? 거르렁 거르렁 할 거야? 응? 애용아. 컴퓨터 가게인데? 너 털 빠진다. 누구랑 싸웠어? 어? 여기 막 딱 찢어 있네. 여기 핥혀 있고. 응? 어쩐 일이야? 귀에 찐득이 한번 보자. 귀 찐득이 한번 보자. 귀에 찐득이는 좀 있네. 여러분들도 고로롱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. 사실 이 친구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친구가 어제 왔습니다.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 7월 16일이니까 어제 15일 날 좀 다친 상태로 저희 가게 건물로 왔어요. 그래서 물도 챙겨주고 이러니까 쉬다 가라고 임시 거처처럼 좀 이따 임시 거처 보여드릴게요. 임시 거처를 만들어 줬는데 오늘도 뭐 저녁에 고양이가 야행성이니까 저녁에 갔겠지 하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만들어줬던 집 안에 쏙 들어가 있었어요. 제가 요거 사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엽게 사진 찍어놨어요. 일단은 저도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뭐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웠었다가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줬긴 했는데 더 이상 저도 식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여기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이렇게 만져도 주고 예뻐해 줄 거지만 다치지 않고 자기 갈 길로 다시 떠났으면 좋겠어요. 임시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진짜로 고양이가 원래 밖에서 태어나거나 이러면 이렇게 사람을 안 따릅니다.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밖에서 태어난 고양이들은 사람이 이렇게 안 따라요.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이 키우다가 버린 거예요. 진짜로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고양이는 없습니다. 마음 아프죠? 책임 못질 행동을 보이면 안 돼요. 솔직히 저도 마음 갖고 뭐 이제 뭐 정으로서는 키우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안 되니까. 그리고 만약에 뭐 호기심이나 고양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버릴 거예요? 그러니까 신중해야 됩니다. 진짜로 어디 갈라고?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가 떠나기 전까지는 가게에서 잘 데리고 있을 거예요. 아이고 여기도 다쳤네.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영역 싸움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. 애가 많이 크긴 했는데 젤리 한번 볼까? 응? 젤리 보여줄 거야? 젤리 보여줄 거야? 젤리 이렇게 있어요. 거러랑 거러롱 소리 또 한번 들려주세요. 네.
사실 이거 마이크도 지금 컴퓨터용 마이크인데 지금 임시로 연결해 놨어요. 고프로 내장 마이크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음질이 되게 안 좋은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영상을 좋아해 주신 분도 늘어나면서 하면서 저도 이제 음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좀 늦게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죄송합니다. 이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았어요. 이렇게 배 깔고 귀엽게 누워있습니다. 안녕. 그리고 제가 임시로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. 이렇게 혹시나 박스 주워가시는 분이 실수로 주워가지 않게 고양이 집이라고 적어놨습니다. 혼자서도 그루밍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잘 나왔다가 다시 갈 길 잘 갔으면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자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. 이러고 잘 자고 있어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